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스타, 법조계의 스타, 종편의 스타, 서정욱 변호사인데요. 자, 정은경 구속됐네요. 김은경. 김은경이지, 정은경. 아, 자꾸 이, 저 정은경, 그, 저, 뭐야, 저, 뭐야, 뭐, 저기, 자. 본부장. 어? 김은경. 김은경. 지금은 이제 그, 백운규 있잖아요. 백운규가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최초로 이제 구속된 장관이 될 걸로 저는 기대했는데, 네. 백운규가 이제 그 참 이게 아쉽게도 영장이 기각돼 버렸어요. 예. 근데 그 상관없는 거 아니야 기각돼도. 그러니까. 예. 근데 그 그날 마침 이게 김은경이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처음으로 그 구속된 예. 장관이 나왔거든요. 네, 블랙리스트로요. 예. 예. 근데 김은경하고 백운규가 공통점이 많아요. 아 그래요? 백운규 김은경도요. 그때 처음에는 영장 청구했을 때 영장이 기각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불구속 재판 받은 거예요. 아 그랬구나. 김은경이 영장 청구할 때 그때 판사가 박정길이었거든요. 예. 동부지법의 박정길. 이 사람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1년 선배잖아요. 예. 박정길 판사가 이제 그 한양대 85학번 법대. 예. 임종석이는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86학번이거든요. 아, 1년 선배. 그리고 노동운동을 같이 했잖아요. 어, 그렇지. 이런 데 박정길이가 말도 안 되게, 김은경의 영장을 그때 기각시켰죠. 근데 불구속으로 재판하다가, 이번에 그 법정구속 2년 6개월 됐잖아요. 근데 이번 판사도 역시 그 정경심이 4년 때린 판사, 임정엽, 그 재판부입니다. 정경심이 4년 때린 거는 임정엽이가 이제 주심이고, 이번에 그 김은경을 2년 6개월 법정 구속한 거는 예. 그 재판부의 그 김선이라고 있어요. 예. 김선이 판사. 이 사람이 최고참 26기예요. 예. 임정엽은 28기고. 그런데 김선이 판사가 익산 전라도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한양대 법대 나왔어요. 추미애처럼. 그런데 상당히 그 우파 쪽이에요. 그러네. 이번에 자천됐잖아 서부로. 오. 이번에 그 김선이 임정엽 권성수 이런 데 그 합의부 있잖아. 예. 여기서 이제 그 2년 6개월 실형 때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법정 구속했다는 게 중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그 손혜원이 있죠. 예. 손혜원도 이게 실형 1심에 놓았지만 법정 구속 안 해서 2심에 다투잖아요. 예. 대부분에게 그 다투게 법정 구속 안 하는 경우 많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얼마나 김은경에게 그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계속 이게 그 증거 인멸하고 이래서 이게 바로 법정 구속을 시킨 예. 이런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백운규도 지금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법정 구속될 수도 있네. 이따 똑같죠. 나중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평양 이론 예, 예. 김은경하고요. 예. 백운규가 이제 그 제명이 똑같아요. 예. 백운규도 이제 그 직권남용의 업무방해죠. 예. 김은경도 이제 그 인사권 직권남용의 예. 그다음에 그 업무방해입니다. 어, 똑같구나. 예. 제명이 똑같고 예. 영장 기각도 똑같은데 나중에 법정 구속까지 똑같을지 그건 상당히 그 지켜봐야 되고요. 예. 제가 어제 그 판결을 보면서 예. 오늘 이제 주제 겸 판결을 보면서 이제 그 조국이 말로 조국이 말로 이제 그 결론 딱 한마디로 평가해 보면 예. 그때 김은경 이게 이제 그 김태우 수사관이 막 폭로했던 거죠. 예. 김태우 수사관이 그때 조국이가 국회 출석했거든요. 출석해서 쭉 김태우를 갖다가 또 미꾸라지 한마디 어쩌고 저쩌고 욕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예.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조국이가 한 말이야? 네. 이 사건 가지고 김태우 수사관 이 김은경 사건 가지고 국회 와서 딱 한 게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조만 대장경. 야 조스트라다무스 조만 대장경 네. 조적조 조국이 정말 대단하죠. 딱 맞췄잖아. 딱 맞히네. 그래서는 이번 판결을 한마디로 사필 기정.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 김은경이는 어떻게 괴 변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판사가 보기에는 너무나 증거가 차고 넘치고 예.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구속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다. 예. 이런 겁니다. 야, 자 그렇다면 김은경이 구속됐으면은 예. 몸통으로 가야죠. 예. 예. 김은경이 일단 예. 혐의부터 혐의, 아, 혐의부터 크게 세 가지 혐의를 좀 아, 설명드리되니까 예. 혐의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예. 뭐냐면 이제 그 환경부 산하 기관이 많죠. 예. 그 중에 15명한테 사표 내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해가지고, 실제 그 사표 13명이 냈잖아. 아, 그러게. 근데 13명 중에 한 명은 어떻게 무죄 나왔어? 12명에 대해서 사표를 강요한 게 직권남용.
12명. 이게 첫째 범죄고요. 예, 12명씩이나. 야. 그 다음에 더 심한 게, 그 중에 이제 그 환경공단 있잖아요. 예. 한국 환경공단. 예. 거기에 감사 있잖아요. 예. 감사 좋죠. 이걸 바꿔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 임명했던 김모 감사가 사표를 안 내니까 끝까지 사표 내라고 표적 감사를 해가지고 사표 낼 때까지 감사를 털었잖아요. 예. 그게 두 번째 강요죄. 강요죄. 예. 강요죄. 사표 내라고 표적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사람이 사표 냈잖아. 그러면 이게 그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임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예. 박모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내려보낸 거야. 박모라는 사람은 환경공단의 감사로.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까매 안 되니까 서류심사 7명 하는데 서류심사 7명이 예선 탈락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야, 청와대에서 환경부가 이 박모를 대신 감사로 찍어 내렸는데 네. 서류심사 7명에서 탈락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청와대나 환경부가 어떻게 했냐. 네. 7명 다 나가라 시켜버리지. 7명 다 나가라 시키고. 전문용어 나가리 나오네. 7명 다 무산해가 안 뽑고. 퇴짜. 새로 모집해서. 네. 새로 모집해서 끝내 박모를 감사로 임명했잖아요. 끝끝내. 끝끝내. 진해편. 이야. 그러니까. 그때 7명이 박모가 서류 탈락하니까 그러면 그 국장이 잘못된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국장을 인사조치시키고. 다른 데로 자처시켰다는 거예요. 네. 국장을.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때 임원 추천회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임원 추천회의를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찍어 내리는 거 있잖아. 그렇지. 이게 바로 업무방해예요. 업무방해. 채용 업무방해인 거 맞죠?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직권남용, 그 다음에 강요, 그 다음에 업무방해. 이런 혐의로 2년 6개월 실행이 오고, 그 다음에 그때 같이 관여했던 균형 비서관 있잖아. 예. 신미숙. 예. 균형 인사 비서관 있죠. 예. 뭐 균형은 무슨 균형이야? 불균형 인사 비서관이지. 불균형 인사. 항상 편파적으로 자기, 자기 사람, 자기 코드 인사하니까 불균형 인사 비서관 신미숙 네. 있죠. 여기도 이 그 1년 6개월에 네. 집행유예 3년 네. 이렇게 논 네. 이런 어제 그 판결 내용 핵심입니다. 네. 판결은 이제 뭐 제대로 나왔다고 봐지네요. 그런 대로요. 자 그렇다면 자 김은경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 이제 물어야죠. 물어야지. 이제 두 가지로 물으면 돼요. 네. 저 수직하고. 수평으로 아, 횡적 정적 수직은 알겠다. 네, 수직은 청와대죠. 뭐. 청와대지. 그다음에 수평이 중요해. 아, 수평. 예. 이게 환경부만 넣었죠. 아 그렇지. 다른 빙산에, 부처는요. 빙산의 일각. 다른 부처는요. 제가 오기 전에 김태우 수사관하고 지금 통화가 계속 왔잖아요. 방송 전에 김태우 수사관 있죠. 네. 그분 지금 항소심 준비 중에 있거든. 네. 정말 그분도 억울하게 우윤근 러시아 대사 있잖아요. 우윤근 대사 동향 보고했다고 이게 누설이래.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 그때 김상균 이사장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공항철도 직원들 비리 폭로했잖아. 예. 이게 지금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범죄 비리 폭로한 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그러게. 야. 따라서 지금 항소심에 있는데 예. 그때 김태우 수사관이 330개의 기관을 폭로했잖아. 330개. 예. 그때 뭐 잘린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무부만 봐도 우리 유명한 세월호 이현 변호사 있죠. 그렇지. 이번에 공수처장 추천해 들었잖아요. 이현 변호사. 이분도 정부 법무공단 이사당하다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법무부 외에도 가장 많이 잘린 게 산하기한이 많은 게 국토부. 그 다음에 문체부입니다. 문체부. 문체 많잖아. 예. 이런 식으로 330개 기관을 폭로했어요. 그러면 330개 기관은 뭐 이게 사표 내라고 압박 안 하고 위에서 찍어 내리지 않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그 뭐야 물어보나 말아. 물어보나 말아죠. 이번에 이번 정권에서 얼마나 이게 그 위에서 내리 찍은 낙하산 인사 이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을 갖다 대면 다른 기관도 당연히 법에 걸리겠죠. 다른 부처는 요네. 그렇죠. 네, 뭐 첫째, 다 제가 수평 종 행적으로 그럼 이게 그 다른 부처는요. 이 질문을 첫째 던지는 거예요. 네. 330개. 예. 네. 다른 부처는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 네, 종적으로. 종적으로 가야지. 수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조국은요. 아, 조국은요. 더 나가서 문재인은요. 문재인은요. 청와대는요. 네, 이렇게 안 물을 수가 없잖아요. 네. 왜? 모든 공공기관의 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다 이게 그 신원조회를 받습니다. 그렇지. 저도 KBS 이사할 때 이번에 여러 자료를 내가지고 청와대에서 제 신원조회 했잖아요. 뭐 통과는 어떻게 됐죠. 오, 제가 이게 문제 매일 까는 걸 청와대 잘 모르는가 봐. 알고도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야당 주장이 그런 얘기 다른 사례가 없으니까 예. 문재인 깐다고 결격사유라고 그러면 또 난리 나니까.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 그럼 이게 그 조국이가 내리 보낼 때 낙하산. 이건 조국이가 안 했겠습니까? 당연하지. 또 이게 사표 받을 때 강제로. 그러면 이게 민정실이 관여 안 하고
어떻게 살펴냅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 사건이요, 청와대로도 불똥이 뛰고, 그래서 조국이나, 아마 이제 그때 조국이는 유재수, 한끔하게 기소가 되어있지만, 앞으로 이 사건은 수사가 되면 상당히 그 추가로 조국이한테 청와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엄청난 사건이다. 이런 겁니다. 청와대는요, 조국은요, 다른 부처는요. 예. 자, 그리고요, 어제 그 판결문에 봤더니, 판사가요, 엄청 그 하나 쓰는 게 있더라고요. 뭘? 뭐냐면 이게 그 피해자, 피해가 크다는 게 중대하다는 게요. 아, 그럼 이제 짤이 이걸 뭐냐면, 움직여서. 그 당시에, 이렇게 미리 내정위가 다 낙하산으로 찍어 내렸잖아. 근데 그때 덜렬히, 뭣더모로 공정하게 심사하겠지. 이렇게 지원한 사람이 130명이 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피해본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사건 각 임원 공모에 내정자들 있잖아. 내정. 제외하고 이게 130명이 지원했는데 지원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 지원하다 보면 돈도 들고 이런 거 돈도 듭니다.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겼다. 그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만큼 인사 채용, 이런 데 그 신뢰, 이걸 깨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고요. 저는 직권남용으로 2년 6개월이면요. 직권남용이 5년 이하잖아요. 엄청나게 그 상당히 상대적으로 중형이 논 이런 이제 그 판결이죠. 가볍지 않다고 본 거지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했네요. 네. 네. 자, 그럼 결론 내려주시면 그때 이런 이제 그 김은경 사건 터지고 김태수 한자 폭로할 때 청와대 대변인이나 뭐 조국이나 뭐 했습니까? 그때 논 신조어가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야, 블랙리스트 아니다. 뭐 블랙리스트도 처벌되고, 화이트리스트도 아니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허현준 행정관 정경련 화이트리스트도 아니고 김기춘하고 처벌했잖아. 네. 블랙이든 화이트든 다 처벌되니 자기들은 신조어 만들었잖아.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이거는 뭐 전임자도 아닌데 체크리스트 때문에. 낯간지러운. 야, 체크리스트. 에이, 이런 신조어로 나가고요. 네. 또 이 그때 대변인은 뭐랬습니까? 뭐라 그랬지? 문재인 정권의 DNA는 DNA는 뭐 사찰 DNA가 없습니다. 없다고 그랬지 또. 사찰 DNA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아주 이 철저한 심리와 증거 끝에 환경부에서만 벌써 15명의 사표를 강제로 받은 거. 그리고 이제 환경공단 감사 찍어내고 내려보내고 피해자가 130명이 넘는 거. 환경부만. 환경부. 빙산에 일반 환경부에는 넣었는데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찰 DNA가 없는 거냐? 이게 체크리스트냐? 제가 이런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역시 끝말은 조국이 말로 아까. 아, 조국이 천머리 한 것처럼. 조만대장 기용으로? 예. 예, 뭘로? 아까. 아, 침략은? 진실을?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지금 이게 모든 공공기관을 전부 이게 운동권 주사파, 빨갱이, 종북, 이런 사람들이 모든 공공기관을 100% 장악하고 있잖아. 그렇지. 이걸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려야지. 이걸 어떻게 가립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청약, 어떻게든 이렇게 모면하려고 진실을 못 이긴다. 못 가린다. 이 말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앞으로 뭐 줄줄이 다 이런 재판이 그렇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판결이. 예. 기다려보시죠. 이제 줄줄이 다 갑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손 들고 나오세요. 예.